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이특과 알뜰살뜰한 밥상을 차려주실 임미자입니다.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선생님, 그 주머니가 가벼워도 그 먹는 끼니만큼은 정말 스페셜하게 먹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. 맞아요. 자, 그래서 우리 요리 능력자 선생님께 좀 부탁을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우리 밥상에 없어서는 안 될 알뜰한 재료가 있어요. 네. 또 요때쯤이면 아마 김치 냉장고에 한두 포기 딱 남아있을 김치 있거든요. 아, 그렇죠. 예, 잘 익은 그런 묵은지 김치를 가지고요. 닭 한 마리 넣어가지고 묵은지 닭찜. 을 해드리고요. 그다음 양배추를 한 통 사면 크잖아, 그죠? 그렇죠. 예. 그걸 가지고 이제 마음은 부자인 느낌은 들지만 요것저것 다 해드실 수 있는데 특별히 양배추 생채를 오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야, 정말 우리 입맛에 잘 맞는 요리일 것 같은데요. 자, 알뜰하게 꾸리지만 정말 맛의 일품인 오늘의 요리 재료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